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쿼트 서비스와 회계전 서비스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대2 파이널 세트에서 나는 어떠한 플레이로 상대를 제압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서비스에 임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레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지금 2대2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내 서비스를 거의 상대한테 다 들켰어요, 이제는. 나는 쿼트 서비스하고 회의전 서비스밖에 없지만 그래도 뭐 짧게 길게 내가 어떻게 파이널 세트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제가 이 가정하에 한번 제 서비스 먼저 넣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5세트라고 하면 우선 뭐 상대방이 내 서비스를 이제 어느 정도 다 간파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점을 따기 위해서 이제 상대한테, 자, 보세요. 우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회의전 서비스를 미들 라인으로 짧게 넣습니다. 제가 미들라인으로 넣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 서비스를 하나 넣었어요. 상대방이 어차피, 백사이드도 그렇고, 포어사이드도 그렇고, 이제 상대방이 다 지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내가, 5세트를 내가 어떻게, 처음, 이제는, 모든 걸, 이제 득점을 위해서 해야 하는 세트이기 때문에, 미들라인으로, 자, 넣게 되면 상대는 분명히,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먼저 대기도 하고 건들기도 할 테지만, 내가 무조건 공격을 잡으려고 서비스를 넣은 겁니다. 자, 일단 스타트를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제가 이제 지금 하나 넣었어요. 그럼 내가 상대방이 뭐 건들고 나서 뭐 제가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득점을 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상대를 뭘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두 번째를 선택한 거는, 자, 합적으로 짧게 서비스를 넣습니다. 이거는 합적으로 짧게 서비스를 넣으면 상대방이 여기서 생각을 해요. 아, 이거를 그냥 주면 상대방이 공격을 할것 같고, 그러다가 좀 짧게 주려고 하다 보면, 제가 넣은 결과, 여기에서 합적으로 눈을 찍어서 짧게 넣으면 상대방이 생각을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실수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는 지금 쿼트 서비스를 상대의 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서비스를 두 개를 넣고 2대2 상황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이제 상대를 서비스로 흔들어 놔야 되는데, 자, 이번엔 제가 무슨 서비스를 넣을 거예요? 과감한 회의전 서비스를 길게 넣을 거예요? 아니면 다시 짧게 넣을 거예요? 자, 이번엔 제가 아까 미들라인으로 상대를 붙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상대에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포어 사이드보다는 백 사이드가 조금 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가정하에. 그래서 저는 서비스를,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백 사이드로 회의전을 짧게 넣었습니다. 왜? 자, 짧게 넣으면 상대방이 건들겠죠. 그 다음에 제가 확실하게 내 드라이브로 득점을 해서 3대2로 제가 가져오려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3대2예요. 그러면은 상대한테 내가 내 서비스를 너무 붙이니까 상대방이 뭔가 모르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는 상대를 뭐 내가 실점을 해도 되니까,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합적으로 제가 회의전을 길게 넣었어요. 그냥 공격을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고 제가 넣고, 그 다음에 지키기도 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여기서 따라가다가 들리면 넣는데, 들리면 제가 들어가서 지키기도 하고 하려고 이런 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점을 하더라도 뭔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득권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서비스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를 4개를 넣어서 이제
상대방이 또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 와중에 또 4대4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아, 내가 서비스를 지금 내가 서비스를 넣어보니까 좀 불안해. 그러면 좀 안전하게 가고 싶어. 여기서 내가 좀 더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내 서비스를 조금 4대4니까 좀 감추고 싶어. 그러면 다시 제가 서비스를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커트 서비스를 다시 유인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따가 회계전을 다시 이용해서 득점을 하고 싶으니까 좀 참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백사이드로 그냥 짧게 했습니다. 왜? 상대 그냥 커트 하라고. 그리고 상대가 커트를 해주면 제가 자신 있는 게 커트 드라이브나 전진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선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레이를 만들었고요. 자, 5대4입니다. 자, 5대4인 와중에 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여기서 6대4로 도망가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껴뒀어요. 예. 자, 상대의 포어 사이드로 보세요. 짧게. 정말로 상대의 포어 사이드로 짧게 이렇게 갔습니다. 예. 왼손잡이라면 이런 서비스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내가 득점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왜? 지금까지 아껴뒀고요. 이 서비스로 인해서 상대방이 만약 공격을 하면 화쪽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거의 여기로 떨어지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럼 내가 포핸드로 공격을 해서 백쪽으로 몬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백핸드로 백쪽으로 상대를 몬다든가. 그래서 내가 선제를 잡아서 기선제압을 해서 공격을 해서 6대4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상대방도 저처럼 생각을 해서 6대6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또 6대6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야, 6대6이야. 야, 어떠한 서비스를 넣어야 되지, 이제는? 총공세입니다, 총공세. 자, 저는 이 상황에서 어렵게 풀어나가지 말고 조금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쉽게 가자.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가지 않고 쉽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백사이드로 서비스를 자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상대의 서비스를 백사이드로 넣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뭐 백핸드를 리시브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상황에서 전진 드라이브로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하려고 넣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한 점 한 점을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시작하겠죠. 여기에서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요. 자, 여기서 내가 서비스를 상대방한테 백사이드로 자신있게 들어갔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 회전과 제 서비스를. 그러면 상대방이 내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요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잘하는 드라이브로 득점을 해서 7대6으로 도망가거든요. 자, 여기서 이 스코어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한 점을 도망가느냐 못 도망가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승패가 틀려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다시 한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따를 생각해서 서비스를 좀 아껴둘까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커트 서비스로 상대를 유인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물러설 것이 없이 8대8인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놔야 돼요. 시나리오를. 예. 그러면 이제 8대8에서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아니면은 서비스가 아닌 나의 상부를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기는 쪽으로 생각을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8대8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리시브를 보고, 자, 다시. 뭐, 이따가 지금 제가 넣는 서비스를 상대방의 포어사이드 짧게 회전을 지금 넣었지만, 지금 이때 저는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제가 9대8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때는 나는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이런 서비스를 안 넣어도 되지만, 저는 좀 안전한 것보다는, 자, 이런 쪽으로 9대8로 갔습니다. 예. 자, 자, 9대8입니다. 이제 9대8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는 제가 서비스를 이제 무엇을 넣을 것이냐. 요즘에 제가 서비스를 넣어봤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상대방이, 자, 이 서비스를 내가 백쪽으로 넣었을 때, 상대방이 빠르니까 돌지도 못하고, 이제 백핸드로 공격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10대8을 제가 만든다. 이런 생각이지만, 만약에, 자, 이렇게 됐다. 9대9. 또, 아니면 이 상황에서 10대8이다. 그럼 이제 내 서비스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일단은 이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찍으면서 레슨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제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지금 이제 10대8에서 이제, 그냥 제 서비스다. 이제, 마지막 매치 포인트인데, 매치 포인트의 그 스코어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까요? 이 바프로는. 이게, 바프로가 만약에 정말을 넣는다고 하면, 많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오늘 그 제가 여러분들께 남겨드리는 이 영상은 커트 서비스와 횡회전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넣는 서비스는 제가 여기서 커트 서비스를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볼 것 같아요. 스테판이. 여기는 서비스가 두 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과감하게 모험을 한번 볼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스펠을 떠나서 횡회전 서비스를 길게 넣고 플레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횡회전 서비스를 짧게 넣어서 끝낸다던가 해서 이렇게 게임을 제가 승리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제 서비스를 커트 서비스와 횡회전 서비스를 갖고 상대방하고 게임하는데 이제 파이널 세트까지 가는 상황에서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박프로는 여러분들께 내가 가진 서비스로 상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영상을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제가 새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박프로 핑퐁 레슨 스쿨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 영상에는 제가 이러한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을 남길 거고요. 앞으로 핑퐁톡톡에는 앞으로 핑퐁 레슨 스쿨에는 거기에 이제 회원님들이 레슨하는 그런 모습을 남겨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만든 새 채널에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